안녕하십니까, 박세주인입니다. 메라바살라말로 오늘도 기타 강좌 영상인데요. 요즘 DM과 댓글로 박세주인님 MBTI가 도대체 뭡니까? 뭡니까?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오늘 영상 제목도 이렇게 지었고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리고 강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후로 제가 제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더 이상 안 물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릴 테니까 메모 좀 해주십시오. 제 MBTI는요, B, E, 아파스트로피 O에서 비오님의 MBTI라는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강좌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말하려고 어그로 끌었다. 죄송합니다. 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BO. 죄송합니다. 뭘까요? 깨포. 깨포 어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코드는 네 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너무 쉬워. 자,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코드 E마이너입니다. 쉽죠? E마이너. 자, 다음 코드는 뭐냐면요, G코드인데요. G 이렇게 안 잡고요. 이렇게 잡았으니 그냥 바로 이렇게 잡아줄게요. 그러면 1번 줄을 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줄을 막아주시면 되겠죠? 1번 손가락의 끝으로, 그쵸? 그래서 G 이렇게 두 개만 잡는 거. 그쵸? 자, 다음은 뭐냐면요, 여기서 이 손가락 두 개가 그대로 하나씩 내려오면 됩니다. 6번 줄 엄지로 막아주면 땡큐. 그쵸? C 나오고요. 다음에 D 코드인데 1번 줄 뗀 거. 그래서 이 뗀 손가락은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5, 6번 줄을 이렇게 합니다. 요 아닙니다. 요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5, 6번 줄의 사이에다가 올려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차 소리 안 나게끔. 누르시면 소리 나요. 이런 다음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속코드 정리해 보면 E 마이너, 그 다음에 G, 다음에 C, 다음에 D. 근데 5,6번 줄 막은 거. 코드 이렇게 네 개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하실 거고요. 자, 주법 세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좀 잠잡은 분에 한 번씩 칠 거예요. 한 번씩만 칠 건데 리듬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거요. 이 리듬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1, 2, 3, 4. 이 리듬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되게 오래 갔는데 너무 가다 보니까 좀 약간 심심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살짝 바꾸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그다란 리무진. 나나나. 음역이 높아. 아무튼 제가 리무진 강좌한 게 있는데 거기서 나온 주법입니다. 이거를 한번 추가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코드는 똑같이. 코드만 바뀐 겁니다. 주법은 똑같아요. 따, 따, 이거죠. 근데 이거 없고 그냥 이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정규 스트로크라고 두지는 않고 그냥 추가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이 봤을 때 오, 괜찮다 싶으시면 쓰시고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번째 거 이거 됐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스트로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겁니다. 자, 제가 보시면 오른손을 제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운 업 말씀드릴 건데 따라하실 때 제가 오른손 안 멈추는 거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다운 업. 입니다. 자, 코드 바뀌는 것도 잘 보세요.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이겁니다. 이번에 막아놓고 해볼게요.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이겁니다. 자, 이렇게 치시면 되고 제가 빨리 쳐볼게요. 셋 넷.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아마 여기서 쳤을 때 귀에 들리셨을 거예요. 밀리언 밀리언. 자, 그래서 오늘 바로 노래 틀어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켜보시고 자 가볼게요. 자, 집중하시고 코드 자 해볼게요. 셋 넷 투 쓰리 원 투 쓰리 포 퍼프. 1, 2, 3, 4 1, 2, 3, 4
무슨. 이거는 선택사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별로면 그냥 한번 쳐보시면 돼요.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게 뭔지 한번 타보세요. 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벌스 때 한 번씩 치는 거랑 한 미터 하는 거랑 두 개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뭐 제가 지금 막 좀 길었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요. 하나로 통일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처음에는 한 번씩만 치다가 한 중간쯤에 한 미터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부 다 한 미터로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 박투다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판단하에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스트로크 이거만 사실 잘 지켜주시면 이 노래 잘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오님의 MBTI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하시다가 궁금하시는 거, 안 되시는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 뵙도록, 아니 주말에 연주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루시루스. 그루시루스.